맥은 구입할 때 애플 공홈에서 사용자 용도에 맞게 사양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하이엔드 유저들을 위한 맥 프로의 경우 타워형 최고 사양을 선택하면 1,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소형차 한 대 가격인데 로또라도 당첨돼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렉 피아노계의 명품으로 불리는 악기가 있습니다. 바로 로즈 피아노입니다. 대부분의 미디 악기의 프리셋에 들어있는 로즈 피아노는 실물은 보기 힘들며 사진이나 라이브 영상으로나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즈 피아노는 96년 생산이 중단됐지만 2007년 기타 회사인 팬더가 인수하면서 새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생산 중인 모델은 MK8로 기본 9,450달러에서 시작하며 유저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공홈에서 최고 사양으로 꾸며보면 12,640달러가 됩니다. 바스켓에 넣고 최종 예상 비용을 보면 배송비 699달러에서 할인 525달러가 들어가 12,814달러로 나옵니다. 현재 환율로 약 1,700만원 정도인데 악기의 경우 관세 8%, 부가세 10%가 추가되므로 최종 예상 가격은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국내 수입 채세는 검은색의 FX보드를 포함한 옵션을 2,000만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MK8 연주 영상들을 듣고 있자면 가상악기에서 얻기 힘든 소리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비싼 가격 탓에 구입할 수 없는 일반 유저들을 위한 비례로 로즈 V8이라는 공식 로즈 피아노 가상악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로즈 V8 가상악기는 일반 버전과 프로 버전 두 종류가 있으며 180달러, 300달러 정도 합니다. 두 버전의 차이점은 프로 버전에서 더 많은 프리셋과 유저 프로파일 저장이 가능하며 FX를 지원합니다. V8은 14일간 트라이얼 버전을 제공하므로 테스트해본 뒤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얼 버전을 설치해봤습니다. 트라이얼 버전을 설치해보니 악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용량이 22기가나 됩니다. 8을 써보니 MK8을 만져볼 수 없는 아쉬움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렉 피아노계의 명품 악기 로즈 피아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